며칠 후 우리는 할아버지의 재산 반환 소송을 도와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과연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 아들한테 아파트 판 돈 줄 때 혹시 뭐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거 쓰셨나요? 계약서요? 그거 안 썼는데. 아, 그럼 좀 곤란합니다. 그 부양을 조건으로 돈을 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해도 승산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들놈한테 돈을 주면서 뭐 증거를 자꾸 뭐 자꾸 지금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응? 우린 그걸 아들을 믿고 다 그렇게 돈을 준 거죠. 응?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겠다고 약속한 증거가 없으면 소송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부모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당장은 소송보다 노부부의 거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 다행히 할아버지의 사연을 알게 된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무료 입소를 허락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생활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곳에 머무는 것도 일시적인 조치일 뿐 노부부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여보, 여기도 한 달밖에 못 있는 데인데 그때는 어떡하죠? 더 오기를 찾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소송을 하면 그러니까요. 소송을 하면은 동이가 우리가 안 보면 어떡해요? 한 대까지 해봐야지 어떡하겠어요? 어? 다음 날 이른 아침 우리는 노부부와 함께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길 한 시간 남짓 아들을 발견한 할아버지가 다급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비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아파트 그 반값이라도 안 되겠냐? 아버지, 지금 나도 힘들어요. 지금 겨우 피청사 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회사 좀 설립 그만해. 다 알아보고 왔어. 아니 도대체 뭘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태도가 나지도 않았지 않냐? 어? 너 귀신이 도망다니는 거 이 애비가 다 알고 왔어. 아니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등장에 당황한 아들은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그 아파트 판 돈 다 주면은 네가 우리 데리고 산다고 했잖아. 그때 가져간 돈이 무려 4억이야 4억 그놈아. 아파트가 판 돈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사정이 어렵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안 모신 게 아니고 못 모신 거예요. 그놈아, 네가 끝까지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아니 뭘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만 돌아가세요. 에이 못된 놈 이놈아.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지만 아들은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며 부모를 외면했습니다. 5대 종손, 하나뿐인 아들의 불효막심한 모습에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아까 영상 다 기록했죠? 예, 다 녹화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소송할 수 있게 좀 도와줘요. 결국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 반환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송을 결심한 노부부는 돌아가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